시간이 지날수록 훨씬 자연스러운 포즈를 취하는 나의 메이트. 저랑도 그렇지만 프로필 한 번밖에 못 찍어봤대요. 그래서 되게 힘들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의외로 막 되게 뭐 카메라 앞에서 뻔뻔스럽게 잘 했어요. 공중에서 좀 편한 포즈였으면 좋겠다. 다음 컨셉인 점프컷도 어렵지 않게 소화해내고 튀기는 것 같다 점프샷을 찍었었는데 되게 처음 해본 거여가지고 좀 많이 부족한 사진이 나올 줄 알았는데 어떻게 하다가 한 컷이 굉장히 멋진 사진이 나와서 그 사진이 되게 마음에 들어요. 내가 잠시 옷을 갈아입는 사이 이런 거 역시 김PD는 집요하다. 시간 가는 줄 모르게 지낸데 이날 촬영. 뭐 아는 사람들끼리 마음 통하는 사람들끼리 좀 더 자유롭게 재밌게 할 수 있어서 더 좋았고 오늘 작업은 이렇게 약간 노멀하게 가는데 다음 작업은 진짜 좀 생각을 많이 해서 자기도 원하는 이미지가 있으니까 좀 특별하게 이렇게 개성을 좀 크게 부각해서 갔습니다. 처음 사진 작업을 해서 많이 떨렸을 텐데 기대보다 멋진 결과물을 만들어낸 나의 메이트. 아마 우리 모두에게 잊지 못할 추억이 될 것 같다. 사진에서 제가 느끼는 감정과는 다르게 사람을 되게 챙겨주시려고 하고 제가 어리니까 되도록이면 자기보다 남을 도와주려는 그런 자상한 면이 있는 사람입니다. 모델이나 쇼하는 거는 워낙 만들어진 이미지고 그렇게 해야 되는 일이었으니까 사람들이 어쩌면 제가 아닌 다른 사람의 모습을 그냥 이수혁의 모습을 보신 것 같은데 이번 방송에는 약간 그냥 딱 저 같은 그냥 이혁수 같은 사람다운 모습을 보여드릴 수 있어서 좋은 것 같아요. 세븐 모델즈 스페셜 에디션 이수혁. 나에 대해 더 많은 것을 보여주지 못한 것에 대한 아쉬움도 났지만 나의 런던 여행과 일상을 가장 가까운 사람들과 함께 할 수 있어서 정말 행복한 시간이었다. 제가 가장 원하는 건 영화에 관련된 일을 하는 거예요. 저는 영화를 되게 좋아하고 일단 지금의 목표상으로는 영화 배우가 되는 게 꿈이고 그에 대한 준비를 하고 있는데 아직은 뭔가 많은 걸 해보고 싶어요. 뭐 영화 배우를 하든 영화 감독을 하든 음악을 만들든 그냥 잘하고 못하고는 중요하지 않고 그냥 좋아하고 싶은 거를 최대한 열심히 하면서 뭐 한두 명이라도 좋아한다면 그냥 열심히 하면서 아직 하고 싶은 것도 해야 할 것도 많은 나 이수혁. 세븐 모델즈 스페셜 에디션 이수혁 편은 이렇게 끝나지만 나의 진짜 인생은 지금부터 시작이다. 이 프로그램은 필립스 미디어 포맨과 함께합니다.